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사라져가는 풍광의 마음을 빼앗긴 사진작가 김수호의 사진전. 신들의 땅이 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진을 담고 있는 김수호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하는 일은 한의사로서 한의원에서 진료하는데 진료가 끝나자마자 카메라 가방 메고 한라산 오름 들판 다니면서 이제 뭐 자정역까지 혼자서 제주의 풍광을 담고 있고요. 주로 이제 사라져가는 아름답고 소중한 제주의 아름다움을 담고자 하고 있는 사진가라고 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낮고 작은 것들에 귀 기울여온 김수호 작가는 한의사이기도 한데요. 진료를 마친 저녁 매일같이 제주의 밤 오름을 오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 저 사진전은 신들의 땅이라고 하는 사진과 그의 콜라보된 에세이집이 나왔는데요. 그 책 제목이 신들의 땅입니다. 즉 글을 쓰시는 최창원 선생님이 한 9년간 제주에 다니면서 쓰신 고름 이야기와 제가 한 수년간 혼자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을 서로 잘 조화시켜서 만든 건데 오름책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시된 것도 그 책을 준비하면서 정리한 사진들 중에서 골랐기 때문에 오름이 주된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 사람은 오름에서 태어나서 오름 곁에 살다가 오름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름 가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이제 산담 있잖아요. 아름답게. 저는 마치 그 오래된 고향집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 산담을 보면 유려한 오름의 모습과 그 앞에 있는 산담의 모습이 거의 같잖아요. 그 느낌이고.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지금 앞사진에서 봤던 그 저 산 꼭대기에서 어승선이나 꼭대기에서 한라산 눈사이가 보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눈보라를 치고 훨씬 날아오르는 거예요. 홀로. 근데 그때 저 또한 혼자 눈보라 칠 때 거기에서 찍고 있는데 까마귀가 끊임없이 바람에 맞으면서도 뭔가를 하는 느낌. 또한 그 까마귀는 저를 보고 저희는 왜 저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찍고 있나 했겠죠. 그래서 저 사진에서 보이는 이제 까마귀의 어떤 느낌이 저의 느낌이고 그리고 이 사진에 보면 이거는 반대로 저 오름 위에 등성해서 혼자 거니는데 해는 지고 별이 빛날 때 그 오름에 있는 무덤 하나를 이제 고요하게 찍고 있는데 제 등 뒤에서 성산 일출봉 위로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달빛의 제 그림자가 저 산담 무덤 산담 위로 있는 거예요. 제의 정족, 제의 이제 사진을 담고 혼자 거닐면서 느끼는 느낌들을 좋아서 가니까 진료 끝나면 그 1년 내내 그냥 나간다 보죠. 친구들을 사람들 만나는 건 거의 없고 매일 들판 나고 또는 제주에서의 척박한 자연 속에서 끝까지 살고 있는 제주 마을들도 담고 하는데 이 느낌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느끼고 어쩌면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사라져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래도록 지속돼서 제주가 진짜 명실상부하게 유네스코 상가랑에 버금가는 자연과 생태가 사람이 어우러진 그런 공간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전시회를 준비해봤습니다. 한라산과 새벽과 저녁을 품은 다양한 제주의 오름. 그 안에 깃든 생명체와 자연의 풍경까지. 제주 자연에 귀 기울이며 시간과 풍경을 기록하고 있는 김수호 작가의 전시는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첫 소식은 대구에서 전해드릴게요. 청명한 하늘에 상쾌한 공기, 야외 활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가을인데요. 가을의 보약이라는 햇볕이지만 뭐든 지나치면 문제가 되겠죠. 과하면 독이 되는 자외선, 어떻게 관리해야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낮 동안에 가을볕이 꽤 따갑겠습니다. 오늘 전남과 경남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그 밖에 내륙 지역도 높음 단계를 띠겠습니다. 선크림 바르고요.
그건 나갈 때 웬만하면 모자 착용하려고 하고요. 차단제 바르는 것도 없고 그건 건강하라고 햇볕 쐬고 돌아다녀요. 자외선은 햇볕의 쐬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그 정도 햇살? 주방 도구들을 살균하는 빛으로 알고 있어요. 자외선 할 때 자자라고 하는 것은 보라색이라는 뜻입니다. 자색 하면 보라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말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했을 때 보라가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가장 짧은 쪽입니다. 그보다 더 짧다. 그래서 자외, 자색의 바깥에 자색보다 파장이 더 짧다.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파장이 짧을수록 그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자외선도 또 파장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UVA, UVB, UVC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유해한 것은 C고 C보다는 B가 조금 덜 해롭고 그 다음에 A는 파장이 기니까 B보다도 덜 해롭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UVA는 피부의 진피층까지 투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미라던가 주근깨와 같은 색소성 질환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 UVB는 얼굴을 빨갛게 하는 일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피부암을 일으킬 수가 있고 UVC도 같은 경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햇빛에 직접 노출되는 부분에는 붉어지는 이러한 광 알레르기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햇빛을 받는 부위에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일광 두드러기 또한 존재합니다. 그 외로도 여러 가지 물집들이 발생하는 다형광 발진 또한 존재하고요. 습진 형태로 발생하는 만성광선 피부염 또한 존재합니다. 자외선이 단기간에 과다하게 노출되게 되면 각막 상피세포에 어떤 화상을 일으켜서 각막 표면에 어떤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겠고 또 깊이 투과되는 경우에는 백내장을 유발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신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황반인데 여기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있거든요. 여기서 활성산소가 생기게 돼서 황반세포 자체를 또 손상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오존이 많이 발생을 하려고 하면 질소산화물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탄화수소가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외선이 많이 도달을 해야 됩니다. 승용차가 많이 다닐 때 거기에서 내연기관에서 연소될 때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와 산소가 결합이 돼가지고 질소산화물 형태로 배출이 많이 됩니다. 탄화수소는 숲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피톤치드가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가 거리가로수를 많이 만들면 이게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대기오염을 갖다 정화시키는 이런 기능도 있지만 나무에서는 피톤치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오존이 만들어질 때에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오존이 우리 코나 눈, 뭐 코, 입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도 역시 그 살균작용 같은 걸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그 호흡기라든가 눈 이런 곳에 상처를 내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주게 됩니다. 햇빛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인데요. 햇빛이 주는 이로운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뼈 대사, 뼈 건강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비타민 D 이야기인데요. 비타민 D는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어지고 또 세포를 만들고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골다공증과 같은 뼈에 관련된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암 질환들이라던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 자외선을 적절하게 차단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건조한 피부가 지치지 않게 충분히 보습제를 바르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빛을 차단할 목적으로 색깔이 짙은 선글라스를 끼는 거에만 보통 많은 분들이 집중하셔서 자외선 차단 기능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손쉽게는 UV400이라는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UV 차단 코팅이 되어 있어서 UV 차단이 충분히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1, 2년마다 그 코팅 손상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이 정도 발라도 양쪽에 바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동전 500원 정도 크기로 발라야 자외선 차단이 된다고 들어가지고 저는 이 정도 바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바르면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자외선이 차단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발라야 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발랐을 때 이 한 마디 정도를 얼굴이 꼼꼼하게 펴바른 양이 적절하다고 보통 저희는 권장을 많이 드립니다. 외출 직전보다는 외출 30분 전에 사용하시는 것들이 좋겠고, 그리고 야외 활동이 많을 때는 2시간마다 덧발라서 사용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자외선 지수가 SPF 30 정도 이상인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야외 활동을 많이 할 때는 SPF 지수가 40에서 50 이상, 그리고 PA3 플러스 이상인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곧 겨울이 오고, 우리가 이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들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햇볕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유롭게 한 10분, 20분을 충분하게 누렸으면 우리가 햇빛이 주는 건강의 이로운 점들을 잘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야외 활동을 통해서 충분하게 가을 햇볕을 많이 누리시고요.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건강뿐만 아니라 나가셔서 간단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도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근육을 증가시켜서 이 겨울철을 맞이하기 전에 많은 건강의 유익들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포터 지영욱 리포터입니다. 뭐 좋은 일 있나봐요. 가을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비가 오는 건 뭐예요? 비가 오면 농사를 안 해요. 산골 마을 방문에 내심 걱정했던 농촌 전문 리포터. 걱정했거든요. 영 씨는 농촌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데 PD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도시 남자잖아요. 쓰리보이? 클럽 이런 것도 없고 저 같은 핫한 인재가. 자칭 차도남 지영욱 리포터가 오늘 온 곳은 오늘의 주제가 귀촌인데. 아, 귀촌. 아주 재밌는 분들이 모여서 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귀촌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사실 시청자분들도 다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한번 귀촌에서 살만한 마을인지 제가 이 매의 눈으로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인가요? 주민이 함께 가꿔서 더욱 풍요로운 마을, 삼돌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산골짜기,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항리엔 고즈넉한 농촌 풍경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바로 삼돌이 마을입니다. 아, 삼돌이. 삼돌이. 삼돌이 마을 중심부엔 카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바로 폐교된 학교가 주민 공간으로 변신한 거죠. 아, 여기 카페 우리 사장님. 사장님이 아니고 이장님. 이장님? 네. 삼돌이 마을의 대표 얼굴 안충선 이장님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름이 조금 뭐랄까, 아, 삼돌이 마을. 네, 촌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굳이 마을 이름이 삼돌이 마을인 이유가 있나요? 이제 박힌 돌은 원주민을
말하고 뒤는 귀찮은 사람들은 굴로 운돌. 그리고 우리 마을에는 별장식 주택이 좀 많아요. 그분들을 이제 굴로 울돌. 아, 그래서 삼돌. 그렇죠. 그래도 역시 우리 이장님은 이 마을의 또 대장님이시니까 당연히 여기 토박이시겠죠? 네. 아, 저도 14년 전에 굴로 운돌입니다. 아니 귀농귀촌 하신 분이 여기 이장님까지 되신 거예요? 그렇죠. 평등하구만. 예? 네? 아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축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또 축제의 남자인데 아 축제 때 불러주셨어야지 너무 일찍 초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축제 때문에 영웅실 부른 게 아니라 네. 우리 저 마을회관에 가면은 네.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 때문에 그래. 영웅실 내가 부른 거지. 아 그런 거라면 제가 또 안 가볼 수 없죠. 예. 네. 네, 그러면 일단은 거기 갔다 오고 축제 때도 불러줘요. 알겠습니다. 예. 마을 주민 80%가 귀농귀촌한 마을이라는 이곳. 그래서인지 유독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이 많습니다. 20여 명의 마을 주민이 함께 모인 소원뜨개 모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화합과 친목의 장으로 불리는데 취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까지 돕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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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미인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여기 다 미인이에요. 네. 아 그럼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러면 이 많은 우리 마을 주민분들이 왜 다 같이 모여서 이 뜨개질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요. 네네. 모이는데 모여서 생활에 대한 정보도 교류를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해요. 봉사활동요? 네. 또 우리 또 마우라 같은 거 떠가지고 저기 우크라이나에 머플러, 버리고 머플러. 네. 머플러 떠서 보내고 우크라이나에 그렇죠. 네. 네, 그랬고 손뜨개 모임을 통해 주민들은 더욱 돈독해지고 따뜻한 온기는 또 다른 이웃에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평소 불우이웃을 돕는 건 물론이고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해 직접 손뜨개한 목도리를 전달했습니다. 실례지만 우리 어머님은 혹시 저는 저기 바뀌셨어요? 불러오셨어요? 불러왔어요. 불러왔어요. 바뀐 돌, 굴러온 돌, 굴러올 돌들이 모여 마을을 잃었기에 주민들이 모든 일을 함께 한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아이디어는 이제 네. 뭐 한 분이 얘기하다 보면 쭉 그렇게 하자 그리고 누가 냈는지도 모르겠네 이제. 역시 우리 삼돌이 마을은 이제 다나. 한 집에서 야 가을 배추 심자 그러면 팍 가을 배추 심는 거야. 아 우르르 몰려가서. 고추 심어야 돼. 막 고추 심고. 참 재밌어요. 함께하기에 굳은 일도 한없이 기꺼운 마을 주민들. 어머니 그 굴러 들어올 돌로 네. 저희 리포터 어떠세요? 아 대환영이죠. 왜냐하면 미남이시죠. 맞죠. 제가 공부를 잘하실 거 아니에요.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 그럼 왜요? 뭐 있어요? 초등학생이나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네. 이렇게 와서 살 수 있는 집도 있어요. 어 집을 공짜로 줘요? 그럼 무료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뭐 냉장고라든가 네. 뭐 에어컨 뭐 이런 거 다 설비돼 있죠. 근데 청각은 안 돼. 청각은 안 돼. 빨리 장가 가서 애부터 일단 놔보겠습니다. 네. 아니 여지껏 뭐했슈? 아파서 방송 못하겠네. 가시는 분들이 꼭 찍어서 나도 방송 못하겠네. 그래 나도 뜨개질이나 해야겠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너피스. 삼돌이 마을이 성공적인 귀농귀촌 사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던 이유 바로 여기 있겠죠? 자, 또 이 삼돌이 마을의 이 언덕 위에 한번 올라와 봤는데 와 여기 진짜 분위기 묻혔네요. 네? 거기다가 이게 주변에 막 이렇게 알록달록 되게 귀여운 뭐 이게 건물인지 집인지 뭔지 모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공간은 저희 마을에 오시면 마을 스테이를 할 수 있는 숙소예요. 저희 분녀회에서 일일 스텝으로 매일매일 나오셔서 저랑 같이 손님들도 만나고 있죠. 야. 저희 10년 동안 많은 힘도 들었고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어느 한 파트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었고 네. 기존에 계신 박힌 돌의 네. 어르신들과 그리고 새로 굴러온 돌 귀촌하신 분들 그렇게 해서 함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 삼돌이 마을은 정말 이 모든 걸 함께하는 마을이군요. 네 맞습니다. 야. 정답이세요. 다 함께 만드는 마을 풍경이 익숙한 만큼 굴러온 돌 예비 귀농 귀촌인들 역시 기존 주민들과 성공적으로 화합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고 과거 귀농귀촌에 성공한 주민을 만나봤는데요.
이쪽으로 오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많죠. 그런 그치. 분들에게 뭔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팁 같은 걸 좀 주신다면? 우리가 들에서 나는 거는 다 나물이고 밭에서 나는 건 다 곡식이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만 조금 부지런하면 네. 먹고 살 수 있다. 아, 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가짐만 가지고 부지런히 네. 움직이면 뭐 네. 기촌 귀농은 어렵지 않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와 별개로 제가 이제 장가를 가서 애를 좀 낳고 그러고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좋은 방법은 시골로 찾아오는 아가씨가 더 좋지 않을까요? 시골로 찾아오는 아가씨 있어요, 근데? 아니, 되게 찾아봐야지. 아, 찾아봐야 돼.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나 그러다가 여기서 혼자 늙어주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광고도 하고 홍보도 좀 하고 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광고. 여러분, 저희 같이 삼돌이 마을에서 살아요, 여성분들. 마을로 시집 오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행복의 터전을 가꾸는 마을. 각양각색의 돌들이 모여 흙과 돌을 쌓고 땅을 이루듯 원주민과 귀농 귀촌인이 함께 모여 단단한 마을을 구성하는 이 삼돌이 마을에서 주민들은 오늘도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귀농 귀촌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삼돌이 마을로 오세요. 영웅아 가자. 아유, 갑시다. 저 여기서 오늘부터 삽니다. 안녕. 다음은 제주에서 전해드릴게요. 제주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최첨단 기술과 만났습니다. 화려하고 눈부시게 변하고 있는 그 최전선에 있는 업체들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XR 기술을 활용해 제주 신화를 멋있게 구현하고 거기에 드론 아트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제주의 신화가 첨단 기술과 만나 그려내는 환상적인 빛 그림.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더욱 풍성하고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 궁금하신가요? 제주 다양한 설화 이야기도 더 실감나게 들려드립니다. 제주의 특별한 콘텐츠와 첨단 기술의 만남, 지금 만나볼까요? 도내 기업 위주로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내의 제주 자연이 될 수도 있고 제주의 문화, 그리고 제주의 설화, 그리고 제주의 해녀 같은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선정되었고 도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콘소시엄으로 도외 기업들도 같이 참여해서 저희가 메타버스, 그리고 공연, 그리고 융복합 공연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메타버스, AR, VR 등 IT 분야의 핫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토종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드론 촬영부터 시작돼서 현재는 빅데이터, AI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융합한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곳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에 둥지를 틀고 있는데요. 드론 촬영을 시작으로 지금은 가상현실 체험이나 콘텐츠 개발 등 기술을 확장해 전국은 물론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을 만큼 무한 성장 중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얘가 드론의 움직임이 될 거죠? 네네네네네. 이렇게만 받아왔어요. 실제로 같이 해보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앱을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전화가 왔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랬을 때도 오류 수정을 하려면 어차피 실시간으로. XR 콘텐츠에 대한 점검 회의였고요. 융복합 XR 드론 아트 공연의 일환으로 저희가 XR 콘텐츠를 담당한 회사였고 일단 파블로 항공과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콘텐츠의 이제 마지막 단, 자청비의 일대기가 아니라 자청비를 주제를 통한 제주의 자연과 제주 메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드론 아트와 저희 콘텐츠를 같이 녹여내는 형태로 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콘텐츠의 주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증강현실의 콘텐츠로 일단은 프로토타입으로 먼저 시작은 했으나 야간 문화 콘텐츠를 이제 일환으로 계속 발전을 하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메밀밭이 드넓은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XR 기술과 드론, 스토리의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상자의 정체가 뭘까요? 아, 드론이었군요.
행사를 위해 300여 대나 되는 드론이 총출동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저희가 연출하는 드론은 군집 드론이라고요. 한 사람의 오퍼레이터가 수많은 수백 대 수천 대의 드론을 이제 컨트롤하는 기술을 군집 드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군집 드론 기술에다가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최고 기술인 드론의 이제 불꽃을단 불꽃 드론까지 이번에 결합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집 드론 쇼는요, 속도가 굉장히 느리면서 모양을 그리는데 유속 효과를 내려면 이 다섯 배 빠른 드론을 군집 기술을 통해 가지고 컨트롤, 서로 충돌되지 않게 원하는 그 각도와 원하는 속도를 내야 되는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도되지 않았던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오늘 보여주는 기술 중에서는 고퀄리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공연 자체가 그 드론과 XR에 결합되어 있는 혼합현실 융합 드론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진 것은 제주의 메밀밭이라는 실경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무용수와 그리고 스토리텔러와의 결합되어 있는 공연물, 이런 것들을 같이 각각 요소들을 어떻게 융복합되어서 공연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더 대단한 것 같은데요. 단순한 스토리를 입체적이면서도 현실감 있게 보여준다는 기술력, 더욱 궁금해지네요. 이쪽으로 들어오고 공연 이쪽이니까 그러면 XR이 45도 정도 각도로. 기존의 드론 공연은 물론 신선하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론 공연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한계를 XR 기술을 더해서 더 풍부하게 만든다는 게 이번 사업과 행사의 취지입니다. XR은 Extended Reality라는 말의 줄임말로서 가상 혼합 현실을 말합니다.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무언가 데이터나 더 추가된 컨텐츠들이 XR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더 풍부하게 시각으로 다가오는 기술을 말합니다. XR 기술과 그리고 드론의 군집 운영 기술 그리고 그것이 오프라인 공간과 만났을 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와중에 제주에 이런 지원 사업이 기관을 통해서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실증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의 XR 기술과 드론 쇼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앱 설치가 필수입니다. 보시면 이거를 찍으시면 이제 들어가셔서 드론 쇼나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내 곳곳에선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는데요. 설치한 앱을 그림에 갖다 대면 놀라운 실감 영상이 펼쳐집니다.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죠? 찍어서 이렇게 핸드폰에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약간 포켓몬고 같이 그런 것 같았어요. There is, yeah, that's so cool. Like this. 어른도 외국인도 아이들처럼 좋아하네요. Very cool. Very, very cool. I've never seen an app like this. Very interactive event, and I'm really, really excited about the drone show. I heard the same people did the Olympics that are doing this drone, so I'm very excited. 다른데 메밀꽃하고 제주도 메밀밭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 부분은 사실 메밀꽃이 이쁘기도 하지만은 그 뒤에 있는 배경에 제주의 어떤 천연 자연, 오름 이렇게 오름으로 둘러싸이는 이런 부분이 빛을 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접목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런 작물 속에서 새로운 문화 컨텐츠를 접목을 시켰을 때 그에 따른 농산물의 가치는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좀 보고 어떤 농업에 대한 좀 희망을 좀 보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어떤 공연이 펼쳐질까요? 역사, 신화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잉 아틴 제주 출발해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그 여자아이가 바로 농경의 신 자천비레너요. 관객들은 미리 설치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연을 더욱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마치 신비로운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듯 몰입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군집 드론이 펼쳐내는 빛 그림에 탄성이 절로 나오네요. 핸드폰 속 고래가 헤엄치고 드론 오름이 영롱하게 솟아오르고 환상적인 공연이 펼쳐집니다. 제주의 신화 공연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합, 정말 멋있네요. 메밀밭과 하늘을 무대 삼아 펼쳐지는 농경의 신 자청비 이야기, 절대 잊을 수 없는 무대가 될 듯합니다. 많은 드론들을 보니까 정말로 멋있고 좋았어요. 제가 봤던 드론쇼는 그냥 드론만 띄워서 이렇게 모양, 이렇게 형태 나타내는 그런 드론쇼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XR 이제 영상이랑 같이 보는 그런 드론쇼를 이제 봤는데 너무 약간 황홀하고 그때 그 다가오던 그 약간 감동이 또 예. 처음 시도인 만큼 조금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것이 점점 더 발전되어 제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아주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하고 꿈꾸게 만드는 첨단 기술, 이렇게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었네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제주형 첨단 기술의 미래, 응원합니다. 봄을 딛고 여름을 견뎌 충분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10월, 가을의 입구에서 먼저 느껴보는 여유로움. 어머나! 벌써 빨갛게 옷 갈아입었네. 가을이 오긴 왔나 봅니다. 이 가을 소녀 박지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을 재미나게 놀아봐야지. 날씨가 선선해지니 마음이 헛헛하시다고요?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은 계절, 정답은 광주! 고독함까지 낭만이 되는 광주의 가을로 물들어보시죠. 푸르렀던 여름날도 안녕! 가을을 맞은 무등산, 저마다의 속도로 단풍을 틔우고 있는데요. 선선하다. 바스락거리는 낙엽과 함께하는 가벼운 산책. 오늘은 증심사 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바로 요 미술관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는요, 네. 의제 미술관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안에 있는 유일한 미술관이에요. 저희 미술관은 자연 채광을 가지고 전시의 조명으로 택할 수 있는 그런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입니다. 건축물 그 자체가 예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실까요? 물론 있습니다. 처음에 문을 열었던 2001년에 우리나라 건축 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와, 정말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신선한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안에서 어떤 전시 진행 중에 있나요?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남종문인화의 대가이신 의제 허백년 선생님의 산수화전이 진행되고 있어요. 꼭 추천해주고 싶은, 꼭 보여주고 싶은 작품 없으실까요?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네. 이 가을을 바로 기다리면서 한 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그림이 있습니다. 가을 풍경을 담은 작품, 저에게 지금 너무 필요해요. 저 지금 가을 여자거든요. 가을 여자 좀 안내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가을 작품으로. 원래 가을은 남자의 계절인데. 아니에요. 제 계절이에요. 약 30년 동안 무등산의 품속에서 산수화를 그린 의제 허백년 선생. 당연히 가을 그림도 빼놓을 수 없겠죠. 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바로 이 작품이에요? 네. 보자마자 가을이에요, 가을. 그렇지요. 가을 산사라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야.
동양화에 우리 한국화에 보인 나타나는 것들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산이죠. 네. 그다음에 물이죠. 산수 그것만 있으면은 영 흥미가 덜하죠. 거기에 정신 세계가 개입돼야지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절 산사. 단순히 산과 물만 있어서 재미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단풍과 이 산사를 넣어서 뭔가 보는 재미,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더 다채롭게 만들었네요. 진짜 딱 그 가을의 매력이 제대로 담겨 있어요. 멋있다. 이제 혼자서 천천히 관람해 볼까요? 혼자 오니까 나만의 속도로 더 깊이 있게 그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차와 시와 그림은 모두 하나라던 의제 선생. 그 말씀을 따라 이번에는 차와 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두암동 골목에 이런 곳이 있었나요? 햇살이 흐르고 문장이 흐르고 차향이 흐르는 오롯이 사장님의 취향으로 채워진 공간. 이곳은 책과 차가 함께하는 자리인데요. 독립서점 겸 카페를 같이 하는 곳입니다. 책과 함께 이제 차도 같이 마실 수 있고 이제 조금 차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커피도 같이 즐기실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를 완벽히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집에 온 듯한 서재에 들어온 듯한 느낌으로 계시다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서재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데 또 책도 편안하게 읽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계절 또 독서하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사장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책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을이니까 시집이 좋지 않을까. 시집.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곧바로 웰컴 드링크를 내어주시는데요.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이 시집이랑 잘 어울릴 차가 없을까요? 진저보이라는 차를 추천드릴게요. 색깔도 갈색이고 가을을 닮은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을 무드를 듬뿍 담은 진저보이? 저 그럼 진저보이로 주세요. 네, 준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금세 서점에서 찻집으로 나만의 서재로 변신.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차를 통해 느끼는 가을의 여유. 이 감성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 오, 너무 향긋해. 독서력이 팍팍 올라갑니다. 같이 나오는 디저트 드릴게요. 이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차 세트를 주문하시면 디저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티그레라고 하는 구운 과자고요. 이거는 이제 밤조림. 우와. 그리고 이거는 대추야자라는 거에 제가 직접 만든 스프레드 같이 넣어가지고 제공하고 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다 직접 만들었어요. 우와! 야, 진짜 오래 앉아서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시네요. 가을은 누가 뭐래도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한 잔의 차와 한 잔의 문장. 정말 힐링 그 자체. 콕 일상의 쉼표를 찍고 왔답니다. 달마저 무르익는 가을밤, 이 분위기를 빌려 낯선 골목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머, 무슨 소리야? 어머, 이거 분위기 뭐야? 우와, 어머. 고양이와 재즈가 반겨주는 LP바, 눈에 띄게 쌀쌀해진 저녁, 따뜻한 멜로디와 분위기로 저를 유혹하는 데 성공. 제가 제대로 찾아왔네요. 이 조명, 온도, 습도 낭만적이야. 야, 이 감성 짙은 공간 어떤 곳이에요?
뭐 보시다시피 지금 뭐 LP들이랑 뭐 위스키 뭐 주류를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 뭐 오랫동안 모아온 LP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그럼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LP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디지털 음원이랑 다르게 굉장히 따뜻한 소리를 사람한테 들려줘요. 저는 그게 LP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떻게 재미나게 그러면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바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뭐 격식이 있어야 되고 네. 좀 무거운 분위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뭐 그냥 슬리퍼 차림에 편하게 찾아오셔도 돼요. 아. 그리고 그냥 노래랑 이 공간을 그냥 편하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일탈은 오늘만 눈 감아주세요. 몸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줄 위스키로 감성 한 잔 더 해봅니다. 사장님, 노래 신청되나요? 그래도 가을인데 가을 노래여야 되지 않겠어요? 가을이 오면. 사장님, 가을 감성 가득한 이 가을이 오면 좀 틀어주세요. 1999 가을밤지기 지성과 함께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 가을이 오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매직 큐.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누구의 빈자리도 느낄 새 없이 혼자서도 충분한 여행. 가을은 짧기에 이 시간이 더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전 쓸쓸한 게 아니에요. 쉿! 조용한 거죠.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예요. 야, 이건 공허한 게 아닙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아, 이 혼자 즐기는 가을의 광주도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네, 가을에는 여러 시간은 여행도 참 좋지만요. 이렇게 뭔가 방해받지 않으면서 나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하기에도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한 나 홀로 여행, 여러분도 훌쩍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끝으로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